누구야? 몰라? 뭐야? 무슨 누구지? 소리가 났어? 우리 몰아나게 내려. 왜? 지호야, 왜 울어? 동생이구나? 갑자기 씻고 뭉개 왔어? 안녕하세요. 저는 여진 언니의 동생 신예진입니다. 예진. 지금 중학교 2학년 15살이요. 예진이보다 여진 씨랑은 어떤 언니랑 동생 사이인 것 같아요? 그냥 친한 언니 동생? 좀 많이 아끼는? 띄우. 자매는 저게 좋지. 같이 춤추고. 그래도 뭐 동생이 있어서 좀 다행이에요. 덜 힘들긴 하겠네. 동생이 많이 도와주겠어요. 3대가 사는 집 같진 않아 보인다, 그죠? 그러게. 세 자매가 아기 하나 키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게. 세 자매의 육아일기 이런 느낌. 잠깐만. 너무 심각한 이상. 응? 너무 심각한 이상. 아니 왜 뭐가? 아니 야 조금만 좀 지워봐. 진짜 심각하다니까. 일자로 그려놓은 것 같아. 좀 그렸어. 아까. 그렸어? 아, 말했잖아 얼굴에 그림 그리고 있다. 아. 그니까. 아, 오늘따라 방이 어둡니? 결국은 오늘도 떡칠이야. 됐어? 여진이도 중학교 때부터 그랬었거든. 요즘 애들이 다 하고 다니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. 다 해요, 진짜. 중학생들이 화장을 저렇게 해? 요즘은 중학생들이 진짜 잘한대요. 화장 안 해도 예쁠 나이라는 걸 본인들은 몰라. 백날 얘기해도 아무도. 백날 얘기해봐야 몰라. 몰라. 모르지. 나이만으로 예쁠 나이인데. 야. 크리스마스 때 놀려나. 됐어? 아 근데 통화 몇 시까지 할 건데? 8시 반. 언니 8시 반. 9시. 절대 자고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고 먹고 오는 거야. 왜 또 집을 부르시는 거 아니야? 외박은 안 되고 집을 부르시면 안 되는데. 얘도 언니 그거 옛날에 다 봐가지고 한 1, 2년 있다가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반다고 할까 봐. 안 돼요. 표정이 왜 그러지? 마치 외박을 원한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. 언니도 잘하나 밖에서. 그러니까 넌 더 더욱 안 된다. 자꾸 리바이벌을 하게. 나는 애기 안 낳아야지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. 언니가 육아하는 거 보고 힘들어하는 걸 좀 본 것 같고 조금 그래요. 그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돼. 애기 열심히 보네. 아 하슈. 뇸뇸뇸뇸. 뇸뇸뇸뇸. 순하다. 맛있다. 애기가 순해. 맛있어? 어이구. 누구세요? 누구? 혜선아! 누구야? 친구! 친구? 아 추워. 그러니까 춥겠다. 띠오 이모 왔네? 띠오 누구야? 누구야? 아이고. 아꾼 어? 도훈이지? 이 친구도 고딩 엄마예요? 친구? 야. 안녕하세요. 여진이의 친구 도훈이의 엄마 김혜선입니다. 05년 새 방이 따로 있어서 만나게 됐어요. 어? 어? 어머! 혜선이라는 제 육아 동지 같은 동갑 엄마예요. 아, 05년생 방이 있대. 05년생 맘카페 방이 있다고? 와. 이러니 고딩 엄마가 없어지질 않죠.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데. 너 방이 대 방이. 서로 의지하면서. 와.